나는 대학을 지방에서 나와서 자취 생활을 했다. 중간에 편입을 해서 학교도 한번 옮겼다. 자취 생활을 하게 되면 재밌고 즐거운 일도 많지만 불편한 것도 많은 게 사실인 듯하다. 그 중에서도 혼자라는 사실에 무서운 경우도 많은 게 사실이다. 그게 사람이든 그 외의 존재든지. 학생 시절 딱히 효자거나 착한 학생이거나 하진 않았지만 최대한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다. 제 3년 터울 동생도 대학에 재학 중인 시기에 집 형편이 안 좋을 때라 부모님이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말 발품을 많이 팔아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던 중 정말 정말 저렴한 집을 하나 보게 됐다. 1년에 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이 150만원. 한 가지 조건이 붙었던 건 단 보증금 없이 1년 선세로 납부할 것이었다. 나는 집이 좀 낡고 흐름했지만 가격에 완전 꽂혔다. 그리고 집 구조가 좀 독특하긴 했다. 꼭 아주 옛날 사글세 집이나 민박집 같은 구조. 신발장도 안에 없어서 문 앞에다가 벗어놔야 했다. 그리고 반지 아닌 반지하다. 주방 쪽이 묻혀있는 구조였다. 뒷산 끝자락을 딱 잘라서 집을 붙인 것처럼 솔직히 말하면 다른 것 둘째치고 요즘 원룸에 비하면 정말 불편하고 낙후된 시설이었다.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 150이면 굉장히 저렴하고 저렴하다 못해 거의 공짜다. 옥상에 빨래를 말릴 수 있게 빨래줄도 걸려있고 나름 적응하면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주인 어르신 내외도 친절하고 좋은 분들이셨다.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다. 어떤 새로운 즐거운 일들이 펼쳐질까 좀 설레기도 했다. 근데 싸면 싼 이유가 있다. 그렇지만 감안해야지 어쩌겠나. 정말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도 질려서 나갈 정도로 많았다. 모기, 곱등이, 귀뚜라미, 지렁이, 기타 등등. 여름에 너무 더워서 선풍기에 의지하다가 집에 창문이 없고 땅에 판 묻혀서 있어서 그런지 너무 더웠다. 그래서 문을 잠깐 열어놓고 맥주 사러 다녀오니 천장에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모기 수십 마리가 새까맣게 천장에 매달려 있던 적도 있었다. 그리고 항상 집이 습했다. 진대 없이 이불 깔고 옆으로 누우면 졸졸졸 물 흘러가는 소리도 들리고 한 번은 자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내 배 위에 올라가 있는 느낌. 그런 느낌과 함께 이상한 소리도 함께 들려왔다. 꾸르륵 꾸르륵.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가위인가 하고 생각했다. 예전에 잠깐 오던 가위는 욕하고 자서 몰랐는데 이게 바로 가위구나 라고 생각하며 눈을 딱 떴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내 배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진짜 두꺼비랑 눈이 딱 마주치는데 처음엔 귀신인 줄 알고 소리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더니 두꺼비는 주방으로 폴짝폴짝 뛰어갔다.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한숨 쉬다가 주방에서 방황하는 두꺼비를 잡아서 밭에다가 놔줬다. 아무튼 이런 환경 때문인지 그냥 만성 피로인지 자도 항상 피곤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집에 살면서 이상한 일, 신기한 일들이 많았다. 자취방에 몇 번 놀러 온 동생들은 너무 습하고 분위기도 이상하고 음침하다고 이사를 권하기도 하고 밤늦게 같이 술 마시며 놀다가 함께 벌벌 떨기도 했다. 짤막하게 하나 이야기하자면 어느 날
후배와 밤늦게 미래에 대한 진지한 토론하며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시야가 마려워서 문을 딱 열었다. 진짜 깜짝 놀라서 소리도 못 지르고 그 자리에서 굳었다. 어떤 꼬마애가 쭈그리고 앉아서 내 신발을 만지작 만지작 하다가 지 팔을 쑥 넣어보고 다시 내려놓고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진짜 보는 순간 온몸에 털이 쥐빗었다. 그래도 나를 쳐다보거나 공포영화처럼 씩 웃는다거나 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그날 후배랑 둘이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갔고 샤워장에서 살짝 실례했던 기억이 난다. 동네 꼬마애 아니냐고 말씀하시던 분들도 있었는데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었던 늦은 밤이었고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게 주변이 약간 약하게 푸르스름했다. 이 일 외에도 기억에서 안 잊혀지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날은 술 먹자는 약속을 다 거절하고 집에서 창피하지만 일명 던파라는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세력전환은 날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열심히 땀 흘리며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고 11시 반인가 그쯤 자리에 누웠는데 똑똑똑 누가 노크를 한다. 누구세요? 하고 말하며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다. 나는 동생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두리번거리며 살폈는데 아무도 없었다.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문을 닫고 자리에 누우려는 순간 똑똑똑 누구야? 짜증스럽게 소리치며 다시 문으로 가 문을 확 열었는데 역시 아무도 없었다. 이 집 구조대로 하면 앞이 마당이라 숨을 곳이 없다. 옆방으로 숨는다 쳐도 문이 낡아서 소리가 다 들린다. 이때는 정말 무섭다기보다 짜증이 막 올라왔다. 귀신이든 뭐든 간에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이면 와서 이 장난질을 하는 건지 화가 났다. 사실 이때가 자꾸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서 좀 예민해져 있을 때였다. 난 미친 사람처럼 아무도 없을 문 밖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누구야? 누군데 이 요란을 떨어? 짜증나게. 이제 이런 거 안 무서우니까 그냥 좀 꺼져. 열받게 하지 말고. 뭐 당연한 거겠지만 결과는 잠잠했다. 바람소리, 낡은 집이 열팽창에 의해 기울어지는 소리, 기타 등등의 다른 소리를 내가 혼자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혼자 과민 반응해서 욕을 한 것일 수도 있었다. 어쨌든 그렇게 씩씩거리며 자려고 다시 불을 끄고 누웠는데 이런 이 소리 쩍쩍쩍쩍 맨발로 비닐 장판 밟으면 나는 찌직 쩍쩍 하는 붙었다 떨어지는 소리. 나는 잘 때 옆으로 새우 자세인가 태아 자세인가 그렇게 잔다. 그 소리가 딱 내가 누워있는 경계선을 따라 나는 것이다. 저벅저벅 쩍쩍. 솔직히 겁은 좀 나는데 겁나는 티 내면 안 될 것 같고 가지고 노는 느낌에 살짝 열받기도 했다. 그래서 야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애쓰지 말고 꺼져 라고 허공에 대고 말했다. 그러자 그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갔나? 싶었는데 내 경계선 따라 걷던 그 발소리가 내 머리 바로 위에서 제자리 걸음으로 빠르게 걷는 것처럼 저복 소리와 장판에 달라붙는 찌익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는 바로 쓰러져서 이상한 악몽을 꾸게 되는데 기절한 건지 잠이 든 건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다음 날 싼 건 이유가 있다고 읊조리며 퇴거를 했다.